경찰이. 미수연. 네. 커피 하나만. 네. 나도 한 잔만 갖다 줘. 예. 난 쌍화차로 할게. 아, 씨. 자. 시작. 조팔봉 씨, 이양자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3일 전쯤인가. 만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냥 이런저런 얘기 뭐? 그냥 이런저런 그런? 시가 이씨. 잘 들어. 지금 이 순간부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딴 소리 하는 순간 넌 나한테 뒤지는 거야. 몰라도 알겠습니다. 알았어? 시가 이 시건 방지에 대가리만 까딱까딱. 알았어? 아, 알았어요. 알았어. 이양자, 네가 죽였지. 이 새끼도 대가. 네가 맨날 이양자 졸졸 따라다녔다며. 향자를 제가 좋아해서 따라다닌 거 맞지만 죽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향자 좋아서 쫓아다닌 놈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동네 양아치의 그 선생님도 있었고. 그래 그래 군바리 새끼도 있었다고요. 어, 여기 성추행 전과도 있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똥파리가 똥을 못 끊지, 안 그래? 형사님! 아니 진짜 억울한 부분이 있네? 내가? 진짜...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용기야! 그만하세요, 그 사람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 그만하시라고, 이 사람 아니라고요! 뭐가 아니야? 뭔데 그게? 손 좀 봅시다. 아 왜요? 쥐었다 펴봐요. 안 돼요. 이게 공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에 껴가지고. 이게 어쨌다는 거야? 범인은 피해자의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랐습니다. 그것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런 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뭐 매니큐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 새끼가 매니큐어를 왜 발라? 야, 너 매니큐어 발라? 호모 새끼야? 아무튼 이 사람 범인 아닙니다. 풀어주시죠. 이 새끼가 진짜 이씨. 홍두 씨, 당신을 강도 북행상의 혐의로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 및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강도 북행이요?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아,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경찰한테 흉기를 넌 저기만 들어갔어 이 새끼야. 너 인마 살인미수 인마 시바. 원마! 아닙니다. 이 새끼 연탄재를. 박병두 씨, 누군지 아시죠? 어우, 많이 다치셨네. 누굽니까? 대답 그따위로 할 거야? 김명자, 65세. 27일 오후 8시경 인성시의 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다수의 남성에게 금품 발침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터미널 화장실에서 당신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가 보죠. 아니, 근데...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것도 이제 죄가 되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대가리 빳빳하게 쳐들고 있어. 너 걔들이랑 한 패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패거리들 전부 다 불어. 어? 누구야? 정말. 그럼 뭐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지, 이 새끼야. 어디 봅시다, 그 증거.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저기서 오고 있어. 여기 딱 갖다 줄 테니까. 아이씨, 무슨 장깨집도 아니고 씨, 기다리기는 씨. 야, 웃어? 웃기냐?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새끼가 뜯어먹을 데가 없어서 지 할머니 같은 사람을 때리고 쌈짓돈을 털어? 우리 할머니 아니잖아. 이씨.
새끼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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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가 세상이 변했는데 너 같은 새끼가 안 변하니까 내가 개구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형사님 그 아까 뭐야? 체포 작부심 나 그거 하려니까 나 변호사 불러주세요. 적부심? 뭔 소리야 저거 씨. 아 기다려 여기 변호사가 안 와. 어? 이 새끼가 이씨. 어디 뭐 변호사는 왔습니까? 변호사는 이제 개 이름이니? 너 같은 새끼는 맹수로 중지해. 맞아 이 새끼야. 중지 알지? 아유 그만하세요. 더 이상 때리면 폭행죄로 고소당합니다. 고소? 그딴 건 무서웠으면 형사 안에서 나와. 야 너 변호사한테 꼭 말해. 말한다고 새끼야. 이제 그대로 내가 그만하시라고요! 아, 새끼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강세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유진범입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하여튼 중단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하여튼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사 중이었어. 한번 더 가야지. 이 선재 옆에 붙어서 거머리처럼 쪽쪽 빨아먹었어. 아유. 이것도 이 선재가 사주니? 아니요. 빨아먹은 게 아니라 그냥 걔가 더 좋다고 차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런 거예요. 저는 사달할 적 없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이 선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어제 차 좀 빌려달라고 해서 보디를 못 봤어요. 너 생명 보험 들었냐? 아니요. 그럼 죽기 싫으면 말해 이 새끼야. 이 선자 어디 있어? 진짜 몰라요. 어디 멀리 가는 것 같았어요. 물이랑 골로 다 챙겨더라고요. 얘기 안 할래 이 새끼야? 야, 야, 뭐야 이 새끼? 어디서 잡았어? 아니 뭐 별거 아니고요. 어. 아 병원에서 지피는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가봤더니 이 새끼가 여고 앞에서 그냥 바지 벗고 지랄 발광을 돌고 있더라고요. 이 새끼, 이놈의 새끼. 아... 왜 애를 또 때리고 그러냐, 인마. 아이고, 야, 너 어젯밤에 어디서 뭐 했는지 육하원칙으로 말해봐봐. 이 새끼, 이거 왜 이래, 이거? 묵비권이랍니다. 아이고, 꼴 같지 않은 것들이 꽉 법을 찾아요. 너 그런 거 어디서 주워 들었어, 어? 고시준비생이랍니다. 지랄을 해요, 지랄을 아주, 어? 야, 고시준비를 하기 전에, 인마, 인간 준비를 해! 이 새끼가, 이씨. 혈액 대조부터 하시죠. 영장 받아서 혈액 채취하세요. 영장요? 야야야, 엄마, 야야, 이 새끼야, 야 떨어지잖아, 야야, 가만있어, 그렇지, 그렇지. 야, 막내, 감식병 갖다 주마. 영장은 참 복잡한 거 좋아해, 어? 이 새끼야, 안 죽어, 엄마. 코뼈가 나갔나, 피가 계속 나는데요. 증거가 있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어제까지 없던 증거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데요? 하늘에서 떨어졌다 임마 왜! 너 또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들어오지 말았어? 야 어디 갔어 이 새끼? 야 어디? 어허 야 어디가? 서울로 네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지 임마. 야 야 저기 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작년 미제 사건 증거물을 박병도 어서 넣습니까? 아니 그 겸사겸사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봐? 몰라서 그래요? 저런 새끼들 풀어주는 것보다 낫지. 어? 다 수사 방법의 일환이야. 뭐 서울에서는 특출난 방법으로 잡았어? 다 거기서 거기지. 증거 조작해서 범인 잡는 수사 방법이 있는 줄 몰랐네요. 이러면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건 모르십니까? 말 좀 가려서 합시다. 증거 조작이라뇨? 우리가 뭐 동네 양아치 새끼인 줄 아나? 원래대로 해놓으세요. 일 더 커지기 전에. 어, 한태조. 연마! 형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해. 네. 해요. 야! 예. 야. 저 새끼 백주대 낮에 칼부림하는 놈이야. 그 패거리는 더한 놈들이고. 우린 그 새끼들 신원 파악조차 안 됐어. 근데 저 새끼를 풀어줘서 뭐 어쩌자는 거야? 어? 풀어주자는 거 아닙니다. 절차대로 하자는 거지. 절차? 우는 애 젖이라도 줄까? 에이씨. 잘도 불겠다 아주 그냥. 씨. 그럼 뭐 더 때리기라도 하시게요? 입을 연다면 그래야지. 안 그래? 그래서 법정에 서서 그때 강압수사로 거짓잡혔다면 어쩌실 건데요? 증거 조작된 거 밝혀져서 풀려나면 그때 두 번 다시 같은 죄로 체포할 수도 없다고요. 모든 죄가 무죄가 되는 거 아시잖아요. 넌 어쩜 그렇게 혼자 잘났니? 아,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그 본서의 신속한 수사 결과 유순희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그 숨진 신대리 이장 이창규는 유 씨에게 융통해준 일금 20만 원의 상환을 재촉하였고 이에 격분한 유 씨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유 씨가 범행 때 쓰다 남긴 그 청산 가리염과 자 지금부터 현장 검증 시작하겠습니다. 데려와. 야, 이 소... 야, 제대로 안 할래? 응? 헛버리. 응? 잘해. 야, 소량의 청산가리를 듬뿍 떠서 막걸리병에 이렇게 넣습니다. 네, 두 숟갈을 넣습니다. 직사죠? 자, 흔들어야지. 흔들어야지, 흔들어야지. 네, 잘 섞어서 이창규를 먹이게 되는 겁니다. 잘했어.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여기 서 있어. 여기 저기. 어, 좋아. 차렷, 차렷. 어. 순이야, 저기 저 사람 보이지? 저 사람이 이장이야. 이창규 이장. 이장 아저씨 아닌데. 에헤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어. 막걸리를 여기서 이장한테 네가 이거 준 거야. 형님, 저 김치가 없는데요. 현장에 있었는데. 이 새끼가 그게 지금 뭐 중요해? 자, 거의 집중한다 이거. 자, 봐봐. 저 사람이 이장이야. 네가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이창규. 그러니까 다시. 그렇지. 산재네. 요즘 감기에는 이렇게 가루약을 잘 안 쓰는데. 수면제를 숨기려고 약을 모두 갈아서 제조했을 거예요. 성분 검출 가능하죠? 성분이야 나오겠지만 좀 걸릴 거야. 아니 그 무슨 의사가 어떤 약인지 딱딱 못 알아맞혀. 대마, 내가 이걸 그냥 보고도 어떻게 알아? 아이 참. 그래서 며칠이나 걸리는데 이거? 여기서는 안 되고 국과수에 보내든가 해야지. 아이 이게 뭔 국과수까지 보내 그거를. 씨. 왕자! 네! 와봐! 아! 아!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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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마셔. 꿀떡! 아, 뭐예요? 아, 안 죽어, 안 죽어. 괜찮아. 자. 물 한 번만 더 주세요. 한 번 더. 자. 남식아? 에이, 주남식이! 야, 이거 5분도 안 돼서 골아떨어지는데요? 야, 효과가 이 정도면 수면제 양이 엄청난 건데. 자, 이 새끼 이거 사람을 아주 골로 보내려고 작정을 했구만, 응? 이 새끼 잡초가.
무비무비 무비.